어떻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시바타 강연 9강입니다. 9강. 오늘은 이제 대기업이 비전이 없는 이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뭐랄까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대학을 가기 위함이고 대학을 가는 목적은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 필터링에서 걸리지 않기 위함이 제일 큽니다. 그게 전부예요. 뭐 이렇게 교육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뭐 지식 함량을 목적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뭐 거의 뭐 80% 이상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대기업이 여러분 이제 뭐 삼성전자는 빼고 글로벌 대기업 그렇게 딱 말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되겠네요. 글로벌 대기업 빼고 도메스틱 대기업이 비전이 없는 이유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은 대기업은 제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B2B로. 근데 제가 많이 만나보고 강연도 가고 컨설팅도 많이 해줬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깨어있는 이렇게 오너분들이나 오너 자제분들이랑 승계를 받을 분들이랑 일을 했는데 아닌 데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대기업은 여러분 도메스틱 국내 대기업 전용 대기업은 온빨로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자기네 이런 금자탑을 쌓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여러분 경쟁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때요? 그냥 별거 아닌 거에 한 방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거예요. 그 여행사 중에 제일 컸던 데 중에 하나가 탑항공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계속 흑자를 내다가 그 어느 연도 그냥 한 방에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왜? 여행이 거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콜링 베이스거든요. 이거 전화 베이스인데 뭐 요즘에 누가 그걸 전화로 하나요? 검색하고 앱으로 다 하고 하지.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이 거기에 이상과 상무가 그런데 되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그냥 그게 이제 여행 업계 쪽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되게 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한 방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기업은 그 특히 국내 대기업은 그냥 뭐 우리가 성장기가 워낙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운 좋게 시류에 편승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운이 영역이 훨씬 큰 사람 지금 못 버티는 업체들이 이제 물류업체들이 쿠팡이나 이런 작은 스타트업 물류업체들한테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히 예를 들면은 여기 저기 저희가 이제 판교에서 노브랜드가 신세계 건가요? 노브랜드? 그렇죠. 노브랜드가 신세계 건데 그것도 문 닫았고 신세계가 유통에서 엄청 큰 데거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츠도 그게 신세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저는 그거 되게 애용해갖고 가서 보기도 보고 실물도 만져보고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망해갖고 두 개가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마트는 엄청 적자인가 그럴 거예요. 계속 흑자를 내다가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근데 옛날에 그 정용진 부회장 말할 때 정용진 부회장이 뭘 많이 했냐면은 인문학 콘서트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아 내가 그래서 거기 그 정용진 부회장이 주최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주관했던 에이전시랑도 일을 해봤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못하지? 그 정도로 아니 그거를 이 일을 오케이를 내려준 나는 클라이언트가 되게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그래서 인문학도 사실 그런 거 여러분 소설 많이 읽으면 공감 능력이라도 높아갖고 소설 문학 이런 거 많이 읽으면은 공감 능력이라도 높을 것 같은데 그 공감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뭐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 막 뭐 페북인가 트위터인가 막 그런 거 할 때 뭐 통찰 있네 없네 나는 그때 통찰 솔직히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지금 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해드리면은 그 이게 무너져도 부자 3대 간다고 정영진 부회장은 계속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이마트에 납품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마트에 예를 들면 우리 처남이 풀무원에 다닐 때 풀무원이 이마트에 납품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풀무원은 되게 고급 브랜드예요. 되게 고급 식료품 브랜드인데 어디다 납품을 했냐 노브랜드에다 납품을 했어. 풀무원은 프리미엄의 상징인데 풀무원이 노브랜드에 납품을 했다는 게 되게 웃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판 5분 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근데 이마트가 무너지면은 그 근처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거기 뭐 점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뭐 정직원이신 분들 싹 다 망해요.
왜냐면 그 정점에는 오너 한 명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유기체처럼 매달려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삶이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기업에 있다고 아래 대기업 땡기는 이런 자부심을 느낄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고 뭐 제가 대기업이랑 일을 해보면은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운빨로 된 데가 너무 많아서 그걸 메타인지가 알아서 인지를 못하는데 두 번째 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홍 이사님이랑 팀장님도 대기업이랑 일해보고 우리가 이제 워낙 그 B2B 고객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너무 느려요. 시대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대기업 특히 국내 대기업만 느려요.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이건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나쁜 소식이에요. 대기업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공서열 호봉제로 돼 있다 보니까 쓸모없는 관리자 레벨이 너무 많아갖고 이 관리자한테 보고하고 이 관리자한테 보고하고 이게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다루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그거를 난 대기업이 웃긴 게 뭐냐면 그거예요. 팀장이랑 뭐 사원 이렇게 아니, 팀장이랑 팀원 이렇게 해서 뭐 직급 없애자 그래놓고 내부에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는 여전히 막 먼저 입사했으면 선배고 뭐 너가 막내니까 너가 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막내가 능력이 좋으면 막내랑 상관없이 얘가 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국내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려도 너무 느려. 지금 막 배민 막 이런 데는 막 하루가 멀다고 뭐가 바뀌고 막 진짜 얘네가 뭘 할지 상상을 못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는 너무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연공서열 안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너무 심해갖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오너의 의사결정이 느린 것도 있지만 내부 의사결정도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정치질도 너무 심해. 진짜 토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삼성 걱정은 진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삼성은 이미 패권, IT 하드웨어 패권 기업이라서 절대 안 망하는데 삼성 내부를 들여다봐도 뭐 삼성 다니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비효율적인 게 진짜 많아요. 그것만 조금씩만 개선해도 알고도 개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만 개선해도 항상 적자 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 걱정은 이 생에서 제일 쌀데기 없는 거예요. 애플 걱정, 삼성 걱정 이런 건 여러분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나 하세요. 정말. 아무튼 이게 너무 느려. 근데 앞에 걸로 다시 또 이제 합치면은 이게 규모의 경제로 엄청 들이다 키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쓸모없는 불필요한 사람도 많고 유기체는 여러분 불필요한 부분을 퇴화시키거든요. 근데 규모의 경제는 어떻게든 규모를 만들어서 이걸 쌓으려고 그냥 거대한 뭐라 그럴까 진입장벽을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 불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게 자정작용을 갖고 도태될 건 도태되고 그다음에 진화할 건 진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너무 많아. 나는 진짜 이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아 일단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 대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젊은 친구들도 진짜 덮어놓고 이 내가 대기업 가는 게 맞나 이거 진짜 따져보셔야 되고 안에 계시는 분도 진짜 내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만 믿고 있었다가 진짜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다 제2의 배민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다 제2의 배민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제2의 쿠팡을 꿈꾸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든 이 대기업의 비율을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로 바꿔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올바른 부가가치를 내려고 도전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뭐 광고에서 뭐 그 그로사이큐 나오는 애들 김 카단시안 동생 있잖아요. 그 어? 카일 맞아. 카일리 코스메틱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친구 봐요. 광고 없이도 매출 1조 낸대잖아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매각될 때 직원이 20명 이하, 25명? 아무튼 50명 이하였어요. 그 세상을 네트워크로 완전히 덮은 회사가 여러분 막 500명, 1000명 있는 게 아니라 50명 이하였어요. 지금 여러분 왜 미국이 항상 앞서가냐? 스타트업 환경을 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미국이거든요. 왜? 망해도 또 그 망한 거에 가치를 쳐주고 또 투자하고 망해도 가능성에 또 투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유럽도 좀 깨어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스타트업을 자기네가 인수해서 그 문화를 퍼뜨리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또 이건 더 디테일 들어가는 건데 왜 대기업이 비전이 없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게 사실 대기업이 되게 뭐 배당 안 하고 뭐 조금만 하고 그냥 뻘질만 내가 볼 때 회식비만 아껴도 몇 개 스타트업 진짜 인수하고 왜냐면 5억만 줘도 인수할 수 있는 스타트업도 있거든요.
그 직원들 누가 원하지도 진짜 모르는 그 미친 회식만 안 해도 그거 아껴서 5억 모아갖고 진짜 스타트업 인수할 수 있는 데도 많은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이 엑시스 살려면 상장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은 거의 다 대기업이 인수를 하거든요. 왜? 대기업은 워낙 안티프레지를 하기 때문에 그 돈 관점에서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가장 안티프레지라는 거는 자본이 많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본이 많은 대기업은 안티프레지를 한데 그 기업의 구조 자체가 안티프레지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작은 회사를 많이 사들여요, 이제. 그러면서 망하면은 망하고 망하면 망하고 망하면 망하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이게 와도 안 돼요. 이걸 해도 여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그 카카오랑 다음이랑 합병을 했을 때 뭔 얘기 사람들이 얼마나 카카오를 비아냥 거렸냐면은 뭐 스타트업이 뭐 벤처 기업이 대기업을 인수했다면서 온갖 비아냥을 다 했는데 여러분 결국 어때요? 혁신은 다 카카오에서 나왔어요. 혁신은 다 카카오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조직 문화 충돌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 제가 이제 들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나마 카카오 같은데 다음 같은 데는 혁신을 해갖고 지금 이제 뭐 패권 기업이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 그 오너분들 이제 3번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뭐가 문제냐면은 오너 체제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체제가인데 그게 이렇게 주주들이 대주주가 아니라 대주주가 지배구조를 갖고 문어발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지배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 밑에 탁 이렇게 얘네 지배하는 회사가 주식 투자로 다 해놔서 이걸 다 문어발식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 오너가 되게 똑똑하면은 장점이 커요. 왜? 이렇게 주식회사 구조에서 주주가 여러 개를 나눠져 있으면 이사회를 열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투표를 해서 안건을 해서 그게 탈락이 되면 어때요? 못 가거나 뭐 승인이 나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업 진행하는 건데 오너 체제의 장점과 단점은 똑같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오너가 똑똑하면 대기업이지만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삼성이 좀 그런 대표적인 중에 하나예요. 삼성이 의사결정이 엄청 빨라요. 생각보다 정말 빨라요, 삼성이. 근데 저는 삼성에서 나와서 삼성이나 작은 기업이랑 B2B를 많이 해봤는데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요. 아니 충분히 돈이 많은데도 그거 뭐 1억 5억 투자하는데도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오너분들이 지금 60대, 70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70대 분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체제니까 아들한테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2세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재벌들이랑 일을 할 때 공부하는 재벌이 아니면 일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되게 답답해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랑 막 같은 학교에서 졸업하고 막 그래서 되게 큰 회사에 지금 오너인 사람들도 생각보다 친구 형 동생으로 만나지 사업 관계를 안 만나는 게 공부를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요. 근데 그 60대, 70대 분들이 이상한 말을 써요. 통찰, 연륜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업할 때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나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나요? 블록체인 있었나요? 스마트폰 있었나요? 이 모든 그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가 저가 다 패권을 잡고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학습하지 않으면은 연륜이 아니라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봐도 내가 그거 회장님 발표단 두 번 해봤거든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아 답답해갖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내가 그래도 업계 1위의 대기업이다 이런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은 저희 같이 목숨 건 애들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자본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 제가 다른 신박사 TV에서 말씀드렸잖아요. CJ E&M이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다이아 TV도 갖고 있고. 근데 어때요? 지금 넷플릭스랑 붙으면 완전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CJ CGV가 상장 기업의 시총이 몇천억이란 말이에요. 안 망할 것 같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단위 인구당 영화 보는 횟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영화 사랑이 엄청나게 뛰어난 나라인데 그래서 CJ CGV가 잘 된 거였는데 유독. 근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여러분 넷플릭스가 자기네 전용 상영관을 안 만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제가 무슨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캐릭터들을 좋아해갖고 그게 영화 상영을 준비했다가 바로 그거 퀀텀 점프 해갖고 바로 넷플릭스로 가요. 그럼 어때요? 그 영화관들은 안 그래도 지금 돈 벌 게 없는데 그 영화를 잡아볼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OTT는 더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우리나라 애들도 치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OTT 그거 뭐죠? 그, 와차가 잘하거든요, 지금. 와차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애들이 다 치고 나갈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게 원래 대기업이 왓챠보다 돈이 없었을까요? 인프라가 없었을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가 없었을까요? 왓챠가 작은 자본으로 투자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랑 거의 대등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왓챠는 되게 국내 스타트업으로 이런 이게 뭐냐 OTT에서 되게 성공한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 왜냐면 또 게임 오브 스론 보고 싶은 분은 왓챠에 가야 되거든요. 왓챠 빼고는 게임 오브 스론이 없거든요. 이게 되게 성공한 모델이어갖고 그게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글로벌이래.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방송사들 다 지금 매출이 미친듯이 줄고 있어요. MBC가 망할 거다. KBS가 이렇게 망할 거다. SBS가 망할 거다. 10년 전에 생각해봤냐? 아무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한 번만 하겠어요. 윤희선님이랑 홍희선님이 그거 한 번만 하겠어요. 그 핸드폰 켜갖고 그거 SBS랑 그거 아프리카 TV 시총 좀 비교해주세요. 어떻게 됐나. 원래 제가 알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아프리카 TV가 SBS보다 시총이 높아요. 매출이 작으면 이게 미래가치거든요. 근데 왜 높냐? SBS는 뭐 데스크도 있고 뭐 이래갖고 허락을 맡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에서 상대가 안 돼요. 이슈가 터졌을 때 SBS가 빠르게 대응할까요? 아프리카가 빠르게 대응할까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BJ들이 막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 훨씬 빨라요. 어디가 높아요? 아, 이제 두 배 차이까지 돼요, 거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배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SBS가 압도적으로 클 것 같죠? 와, 아프리카 TV가 매출은 작죠. 매출은 SBS가 커요 아직도, 그렇죠? 근데 기업 가치가 어때요? 아프리카가 두 배 가까이 두 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60대 70대들이랑 제가 대화를 우리 아버지도 이제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그걸 말해 보잖아요. 잘못됐다 그래 이거를요. 이게 틀렸다 그래 틀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기업은 60, 70대가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되게 어둡습니다. 이게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고 여러분이 거기에만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꾸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대기업이랑 연관돼 있을 수도 있고 안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무조건 대기업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대기업 앞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여러분 언제 블랙스완에서 여러분 인생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잘 되게 해주진 않아요, 이제 데이식 더 이상. 근데 여러분 인생 한 방에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요걸 정말 꼭 명심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제 파일럿의 마지막인 10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